안녕하세요. 오늘은 교과서 46쪽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3번.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. 첫 번째, x6제곱 마이너스 y6제곱을 구하는 식인데요. 이 6제곱이라는 것은 3의 제곱 혹은 제곱의 세제곱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여기서 x의 세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의 제곱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. 그럼 여기 있는 이 식을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이 공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공식을 가지고 여기 있는 이 공식을 가지고 이 식을 풀어주게 되면은 x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곱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. 여기 있는 이 식들은 다시 한번 교과서 17쪽에 4번, 3번, 4번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풀어주면 x 플러스 y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y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 제곱.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. 일단은 그냥 답을 좀더 정갈하게 써주면 x-y, x+y,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,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. 2번 x4제곱 마이너스 2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. 이 식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한데요. 첫 번째는 이 식에서 공통 부분을 찾아서 계산하는 것과 두 번째는 조립제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. 일단 첫 번째. 공통 부분을 찾아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. 여기 있는 이 x제곱 마이너스 2x세제곱을 x세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x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마이너스로 묶어주게 되면 x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럼 여기에 x 마이너스 2라는 공통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요. 이 x 마이너스 2를 앞으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. 여기서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곱셈 공식 4번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풀어주게 되면 x-2 곱하기 x-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런 식을 지니게 됩니다.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x-1, x-2,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 조립제법입니다. 4창에, 여기 있는 4창의 개수가 1, 3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2, 2창의 개수가 0, 1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, 상수항의 개수가 플러스 2. 지금 이 숫자들은, 1로 정리가 가능한데요. 1, 곱하기 1은 1,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, 곱하기 1은 마이너스 1, 0 더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, 곱하기 1은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, 곱하기 1은 마이너스 2, 2 더하기 마이너스 2는 0. 그리고 다시 한번, 여기 있는 이 개수들을 2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1 곱하기 2는 2, 마이너스 1 더하기 2는 1. 1 곱하기 2는 2. 마이너스 1 더하기 2는 1. 2 곱하기 1은 2. 마이너스 2 더하기 2는 0. 따라서 x 마이너스 1, x 마이너스 2. 여기 2차식, 1차식 상수항의 숫자입니다. 개수들입니다.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정답을 얻게 됩니다.